지난 10월 18일 부동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아파트 1위에 오른 이유는 8억 원의 실거래가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반이나 떨어진 아파트 값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이 아파트의 호가는 한때 약 16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10매력인데 하루에 팔렸다더라. 무슨 웬일이야. 다들 놀랬죠. 사람들은. 네, 나도 놀랬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시세보다 반짝 싸게 파는 사람 세상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시세를 알고 있는데 누가 자기 재산을 50% 싸게 파는 사람 있겠어요? 아유 기분이 뭐 좋진 않죠. 값이 떨어지니까 내 재산에 문제도 있고 10, 한 3, 4억, 2, 3억 가던 아파트가 뭐 8억 5천, 8억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구나. 반값 거래에 주변 부동산도 들썩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난리 났겠네요, 그러면. 하루에 찾으시는 분들만 다 엄청 일을 못하게 오시는데 전화로. 혼말이라 전부 해외에서도 전화 오는데. 그러고 나서 전화하면 50통 왔어요. 8억짜리 집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근데 8억짜리 집 있으면 그분한테 연락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명의 안 되면 와이프 명의로든 사버리지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는 거고. 시세보다 뚝 떨어진 아파트값. 이미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한복판 역시 몇 달 사이에 수억 원이 떨어진 매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4,5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84제곱미터 아파트 매매가가 2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6억 2천짜리 이거 15억 5천 아래로 깎으려고 그랬는데 16억 2천이 15억 5천까지 깎음. 근데 다른 것들은 이게 그냥 경쟁력인데 이제 보고 왔다고 늦어버려. 송파구 최대 단지의 약 24억 원 아파트는 약 17억 8천만 원에. 또 다른 대장주 잠실 한 아파트는 약 22억 원에서 약 16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집값 하락은 2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 지점이 엄청 나옵니다. 이게 오르는 것도 수지상 이게 떨어지는 것도 수지부터 나타나는 거고 한 번 떨어지면 더 떨어져. 부동산은 바닥이 없어. 언제까지 떨어지면 몰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는 2022년 아파트값. 이 내리막길의 끝은 어딜까요? 훅 떨어진 집값, 여러분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아파트 시장에 반값이 떨어진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상거래가 아닐 거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대세 하락은 부인하기 힘든 분위기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내놓는 급매물이 늘고 있고 이런 급매나 급급매만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 이런 뜻인데 누군가는 그 거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글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아파트 새 집 브이로그를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순자산 집 치고는 되게 넓은 편이에요. 24평이고요. 방은 꽤 넓어요. 예, 또 딱 신혼 부부 살기 좋을 만한 크기로 이제 돼 있고. 닉네임 더글라스. 평범한 직장인이자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그가 유례 없이 집값이 뛰던 2021년 광명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일 나가고 막 열심히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막 밤새도록 이렇게 뭐 찾아보면서 이렇게 뭐 투자하고 그렇게 힘들어갖고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제 뭐 몇 억씩 모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동안 뭐 집값이 뭐 1억, 2억, 3억씩 막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 6억 4천만 원. 그중 60%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20, 30대 영끌족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는 3.1%고 매달 원금 70만 원이랑 이제 이자 90만 원 해가지고 달달이 이제 16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8천 원 양이 꽤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은 거의 뭐 한 일주일 가까이 예, 먹을 수 있다. 쌀통이 벌써 바닥을 보이네요. 한 달 수입 400여만 원. 생활비를 아껴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8억 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게 최고가 8억까지 갔던 게 지금 이제 6억 7천에 얼마 9월 달에 저번 달 거래가 됐고 네, 많이 떨어졌죠. 저 지금 지난 8월에는 5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진 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살 때보다는 한 10% 20% 정도 가격이 또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오, 조금은 좀 불안하긴 하죠. 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성급하게 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집값이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난다? 정말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엄청 바쁘신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올해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마 1, 4분기 때부터는 다시 상승으로 터닝이 될 거예요. 나머지 일단 마이너스가 뜨지 않은 지역들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정상적인 거래가 될 겁니다. 폭등하냐, 뭐 조금 많이 올라가냐, 들어올라가냐 그 차이인 것이지 하락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예, 올해 작년에 9.9 더하기 알파 그렇죠? 예, 라고 했던 거를 올해는 10이다. 10이다? 예, 10%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예,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세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료를 빠르게 올리면 근데 임대료 올라가면 결국 매매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2022년 집값 상승을 전망했던 수많은 전문가와 일부 언론들 그들의 예측은 모두 틀렸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또 한 번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 3%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 10월 3%에 이르렀습니다. 김경민 교수는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우선은 2020년, 2021년에 우리 0%대 이자는 기준금리 0%대는 처음 맞아본 기준금리 0%대.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 돈이 자산가치 폭등으로 갔어요. 그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이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돈이 쏠린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 수요가 몰리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간 이후 저금리 시대를 맞았고 2021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는 32.7%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라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하락폭이 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2021년 가격은 그건 다 버블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 없어질 겁니다. 전국이 다 없어질 거고요. 그럼 문제는 2019년 4분기 가격을 놓고서 얼만큼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기준금리가 3.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서울입니다. 서울만 분석을 했거든요, 제가. 그럼 2018년 뭐 하반기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 가격으로. 아파트 하락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서울 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모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시장이 쉽게 말하자면 밀물이 왔던 거예요. 지난 한 8년 동안 밀물이 들어와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밀물이 들어와서 모든 자산을 뛰어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밀물이
썰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 내려와서 뻘밭에 바치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그런 것이고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도광이라고 해서 노원, 강북, 성북구가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거기에 서민주택가입니다. 작은 평수가 많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노도강, 다시 말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 2021년 6월 기준으로 단 1년 만에 3.3제곱미터 평균 매매가가 약 40%나 급등했던 곳입니다. 당시 갭 투자자들은 노도강 지역 부동산마다 문전 성시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싹쓸이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대충 뭐 70% 뭐 80% 받아가지고 사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원래 영끌 분들이 영끌에서 많이 많죠. 젊은 세대들이 많아. 근데 내가 이제 재건축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묻지마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약 5천 세대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호재로 투자자의 영끌조까지 몰린 덕분에 지난 2년 사이 아파트 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떨어진 걸까? 지금 22평형도 최고 찍은 게 9억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6억 낮은 편이지만 6억 중간에 2년 전에 그 가격으로 지금 다운이 되고 있어요. 아니 2년 전에부터 이게 지금 집값이요. 폭등이 어느 정도 됐어야지 벌어가지. 마모를 사러 가던데 뭐 6, 7억씩 했으니 거의 폭등도 가까이 올랐으니 나는 개인적으로 덧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투기 수요, 즉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기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었고 이후 아파트 값도 내림세가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인상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주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만 해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생각하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수요에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감소하면서 시장의 변동원인이 되는 거죠. 급등세를 보였던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오른 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노도강 지역에서 나오는 일부 급매물의 경우 2년 전 집값 수준을 보입니다. 정작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해 매매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실종된 거래 절벽입니다. 저 부동산 한 3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시장 어려운 적은 처음이에요. 77세대 중에서 1년 사이에 실제 거래된 건 두 개밖에 없어. 진짜 그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있을 것까지 생각했는데 전혀 매매, 전세, 전부 다 올속이야. 거래 절벽은 서울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6건, 1년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대출 금액도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자가 선뜻 집을 구입하는 데 나설 수 없어서 대기 수요로 남아버린 겁니다. 자, 매물은 많은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도 제 예측에는 금년 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가 한 번 정도 더 오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부동산 거래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가 줄어든 와중에 눈에 띄는 거래가 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그중에 넓은 평수에 해당하는 전용 면적 180제곱미터의 경우는 4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66평이면 얼마 정도 해요? 31억에서 34억. 작년 일반 평균가는 약 32억 원. 거의 1년 내내 매매가 없다가
지난 4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7억 원이나 하락한 2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급한 사정으로 급매물을 내놨던 것일까? 혹시 어디에서 혹시 거래했나? 어느 부동산에서. 예? 개인 거래요? 그래서 부동산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거래는 안 해야 되죠. 계약서도 작성하고 해야 될 텐데. 개인 거래라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이른바 직거래였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직거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시세보다 무려 7억 원 낮게 직거래한 아파트. 알고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매매였습니다. 세법의 이제 그 틈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급매물처럼 해가지고 가격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거래를 만드는 거죠. 24억 5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세금은 약 8억 7천만 원. 하지만 매매로 거래하면 양도차익이 5천만 원에 불과해 양도소득세 없이 8,500여만 원의 취득세만 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장 최근 거래가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2억 7천만 원. 만약 2021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시세 기준으로도 지금보다 약 1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아파트 하락 시기를 이용하면 부모는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도 자녀에게 낮은 가격으로도 부동산 대물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락 장세, 그다음에 매물이 별로 없을 때, 그럴 때는 그야말로 가격을 이제 디자인하기,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좋은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회에 이제 집을 많이 가지신 있는 분들께서는 증여인지 양도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고 계시고. 실거주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이 집 매매하실 때는 혹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최대로 해서 했죠. 최대로요? 네, 거의 한 70% 정도. 70% 정도? 네, 그냥. 서민들 입장에서 100만 원 이상 대출을 네. 매달 고정적으로 네. 나가니까 네. 부담이 되죠. 지금 전세대출 이자 받으려면 뭐 조금 더 있으면 8% 이상 올라갈 거다 막 하시니까 네, 지금 네. 5-6% 떼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그 이자를 내고 2억 3억 빌리면 네.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 금리 이유를 내면 부담이 많이 심하죠. 거래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문제는 집값 상승 시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영끌족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자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견디기 힘든 이들은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던져서라도 급매로 팔아서라도 현금화 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바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다라면 금매 그러니까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새벽 3시 무렵 하루를 시작하는 박은정 씨.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3시 20분이요. 3시 20분? 아, 보통 그 정도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야지 준비하고 이제 56분에 나와야 집에서.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5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가 하는 일은 바로 건물 청소입니다. 가시면 제일 먼저 네. 어떤 일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가서 휴지통 이제 쓰레기 있는 거 다 비우고 네. 정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네. 점검하고
주변 분들은 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혼자만? 가족만 알고. 네. 지인들,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그녀의 삶이 고단해진 건 약 1년 전부터입니다. 퇴근한 박 씨를 만난 곳은 그녀의 집. 나이 50에 생애 처음 청약을 넣고 당첨된 아파트였습니다. 분양가는 6억 3천만 원. 처음 가져본 집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집에 오면 혼자 웃고. 진짜 봄에는 그랬어요. 집에 오면 너무너무 그냥 미소가 입에 그냥 미소가 이렇게 지고 막 이랬었는데. 혹시 어떻게 체크를 하셨는지. 그녀가 가진 전세금 3억 3천만 원에 가족과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 1억 9천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2.61%, 6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였습니다. 거의 61만 3천 원씩 나가지고요. 하다가 이제 69만 원. 69만 원. 6개월마다 바뀌어요. 이게 변동 금리가. 그래서 3.8이었다가 4.3으로 바뀐 거고. 이제 12월도 6개월 됐으니까 이제 내년 1월에 또 오르겠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취득세 할부,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원금까지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263만 3천 원. 집 때문에 나가는 비용만 매달 263만 원. 그녀가 새벽부터 밤까지 건물 청소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도 빠듯해가지고 투잡을 하고 있거든요. 알바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아프고. 두 개나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생활을 하려니까 막 지금 취득세까지 내고 뭐하고 이제 그걸 맞추려니까 하는데도 그래도 약간 그래도 많이 났어요. 청소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 남짓. 아파트 때문에 나가는 비용을 빼면 남는 돈은 한 달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8%대 주담대금리는 최근 나오는 금리 인상 뉴스는 그녀를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3번 연속 0.75%포인트 올린 여파입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가 연 8%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계산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8%일 경우는 얼마가 나가게 될 건지? 안 해보셨어요? 해주시긴 하겠지만. 차마 계산조차 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했을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계속 불안한 건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요즘에 후회를 조금 했어요. 왜 그런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느낌인 거죠.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도 갚아야 되고 그렇다고 신용불량도 될 수 없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집에 내가. 영끌과 비투.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아파트 값이 급등한 시기. 당시 무리해서 집을 사게 한 건 이른바 공포심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념을 낳았고 그 결과 거품 붕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이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대규모 집값 하락 사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입니다.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보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선당 후곰,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라는 식의 웃지 못할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분양시장이 좋았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대구는 도시 곳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는 2021년 당시 집값이 24%까지 상승했습니다. 수성구 한복판, 607세대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는 이른바 확세권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후분양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판단한 것만 하고 이 수성구에 대한 자부심이 대구분들 굉장하신 것 같아요. 도심도 쓰지만 투자도 되게 고맙고 실수 있는 거 한채 갖고 있으신 게 싫어요.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믿고 살 만한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거기가 남자애랑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남자애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거기 살면은 일단은 초중고까지는 이렇게 다 이사 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첨의 꿈이 막 이거는 진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이렇게 부르니 이제 지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평수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잡을 거야. 여기 무조건 다 팔릴 것이다. 지금 안 하면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하냐. 그리고 윗집, 아랫집도 뭐 했던데 계약했냐. 하고 갔다. 국토부 발표되는 그 계약률 보니까 15% 정도 됐었어요. 83채, 8월 달에 신고됐던 게 83채. 8월 이후 분양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 판촉을 진행 중인 분양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그 분양률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 몇 개 안 됐어요? 100개 먹었어요. 30개 됐어요. 막 안 됐어요. 비싼 거보다 아무나 보다. 현재 분양 관련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물론 대다수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수가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건설사의 요청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네. 올라간 내용 이상으로 사실 좀 이야기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그럼 건설사 요청을 비공개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게다가 영업상에 네. 낙인효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죠. 건설사가 지자체에 미분양 가구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소비자로서는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행사 측에 미분양 가구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게 얼마나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그걸 뭐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계약자분들이 계약이 많이 안 돼서 걱정인 거를 PD 수첩에서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분양 대행사 직원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PD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딸이 경찰이세요? 대구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역시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당초에 후분양이지만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하락장에서 이 가격을 주고 사서 손실 보는 게 많은데 분양을 들어가지가 않죠.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세보다 높게 사서 이게 다시 시세가 올라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선뜻 사기가 힘들겠죠.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약 11억 5천만 원. 바로 맞은편에는 2019년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게는 30% 가까이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실제 실거래되는 게 네. 9억대. 대구 전체가 한번 휘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8억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역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대형 브랜드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 무더기 미달이 나왔습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하자 분양 대행사는 투자를 강조합니다. 아, 네. 지금 여기를 투자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대구에서도 돈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비싼 데로 가서 왔잖아 해가지고 나중에 시프 차익을 이 3억을 나더라도 돈 깎아야 돼. 총 399세대 가운데 현재 분양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해. 20, 30대 분들 많이 하셨어요. 여기 마침 여기 많이 했다고요? 네,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규제적 풀리면서 62.3%가 됐어요. 이런 속도로 나가면 다음 달이면 끝나요. 이미 60%가 넘었다는 분양률. 그런데 상담사마다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났으니까 네. 많이 남아있는 편이죠. 지금도 한 40%밖에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 불경기에 40%가 많이 나갔다니까요. 지난 9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만여 가구 넘게 발생했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 97%가 미분양이 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시에 유독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시가 예측한 주택 수요와 실제 공급한 아파트 가구 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하면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무려 12만 세대 이상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치보다도 더 18년도부터 21년까지 초과 공급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급이 2.4배 정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났고요. 대구시가 예측한 주택 수요는 아파트를 포함해 연평균 약 1만 세대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요보다 2배 이상의 아파트가 해마다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의 공급 폭탄과 미분양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 적법하게 맞춰서 각종 심의 통과될 수 있는 도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는 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2020년부터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를 비롯해서 네. 계속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 마시라고. 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사람도 돈을 벌면은 자기 뭐 걱정이 막 눈에 안 보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불나방 같이 막 달려드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2020년 이후 대구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9만 3천 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뭐 저희도 뭐 사업할 때는 초창기 사업할 때는 저희도 뭐 분양도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뭐 공사하고 뭐 이렇게 뭐 허가받는 기간하고 이렇게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분양 시점이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한동안 대구 시장이 엄청 좋았으니까 좀 쉽더라도 서서히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할 거라고는 저희도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대로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계약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애를 키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런 일이 말렸는 거라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실은 어두운 아파트에 아이들 혼자 나가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계실 정도로 너무 위험한 아파트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미분양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000여 가구에서 9월 말 기준 42,000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위험하죠. 네. 4~5만 가구면 3인 가족, 4인 가족 15만 명, 20만 명이 사는 지역이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크죠.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그게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으니까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건설사들이 또 지어놓고 주인을 찾지 못하면 또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면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돌아오잖아요. 미분양 사태는 특히 고분양가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폭등세의 반영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 있을 때 소비자들이 아 저거 사다가 내가 거품 폭탄에 떠안는 건가? 이러면 이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아무리 대출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저게 거품 폭탄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2022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만 해도 입덕한 사람들은 전부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그렇게 또 받았었죠. 지금 집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공급이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은 대체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을 막 치면서 특히나 정점에 많이 건설사들이 돈이 되니까 지으면 다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3만 6천 채. 2019년부터 20년에는 4만 9천여 채로 공급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집값은 더 상승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원인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요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수요가 많았다. 근데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이 남아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또 하나의 또 주택가격을 낮추는 또 원인이 되겠죠. 재고 주택이 많아지니까.